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, 요즘. 햇살이 너무 또 베란다로 쫙 비쳐드니까, 진짜,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. 이 화초맘들은, 햇살 드는, 햇살 받는, 화초들을 볼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더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 아메리칸 블루가 요즘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제가 이게 토분에 옮겨 심으면서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었었던 그 아이인데요. 실내에서 자리 잘 잡고 토분이라 그런지 물 마름이 엄청 빨라요. 이 아이가 또 추위도 타기 때문에 제 창가에 놓고 있기 때문에 물을 제가 한 바가지씩 막 퍼주거든요. 그래도 입장이 약간 마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근데 실내로 들어오니까 이제 약간 건조함을 느끼는지 그래도 요즘 막 꽃을 막 피워주고 있어요. 요런 색감 우리 꽃맘들이 은근히 좋아합니다. 여기 댁에서 이제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끝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이 아이는 이 끝쪽에서 꽃이 올라옵니다. 이름 같이 블루 계열의 꽃을 피워주는 이쁜 아이예요. 성장도 잘하고 꽃도 온도가 맞으면 꽃을 계속 피워주거든요.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. 제가 또 이렇게 삽목해놨어요. 삽목해놨는데 비닐하우스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. 이렇게 약간 시드는 아이들도 이렇게 하우스로 비닐로 이렇게 습기 유지를 해주면 싱싱해져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하우스 효과 한번 누려보세요. 요즘 싹스러움도 막 피어나요. 싹스러움이 행운의 열쇠라는 이쁜 꽃말도 가지고 있고 또 번식 잘해요.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지요. 요 작은 가지 삽목이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싹스러움 부자가 되었고요. 또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도 심었더니 이렇게 또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. 행운의 열쇠라는 꽃말답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죠. 그리고 요즘 제가 자주 해주는 것이 제라늄들 삽목이들 분갈이도 해주고 하지만 밥메기를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. 제라늄 밥메기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위에서 거의 정면 관습 뭐잘 못해주잖아요. 위에서 물을 자꾸 붓다 보면 이 위에 흙이 조금 딱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러면 제라늄들이 숨 쉬는데 좀 깝깝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밥맥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 흙을 지금 포실포실하잖아요. 굳어진 흙을 이렇게 파주고 또 조금 영양이 부족하다, 또 분갈이 한지좀 오래됐다 싶은 아이들은 또 여기다 알비료도 조금 주고 물비료도 조금씩 주면 애들이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이 아이도 한참 됐어요. 분갈이 한 지. 이제 분갈이 특별히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하얀 꽃이에요. 보여드릴까요? 너무 순백에 꽃이 피어날 때 정말 예뻐요. 그래서 지금 삽목도 해놨는데요. 꽃이 너무 탐스럽고 뽀얀이 사랑스럽고 이쁘죠. 이 아이도 알비료를 이렇게 밭을 맨 다음에 알비료를 몇개 올려줬어요. 꽃이 이 꽃몽우리가 형성될 때 여러분들 비료 주시면 좋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 피어날 때는 이거 보세요. 얼마나 이쁜지 이 투톤으로 핑크하니 꽃송이 좀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 아이 이름은 모자이크 핑크라고 해요. 요꽃 밑에 오늘 안핀 꽃송이 좀 보세요. 이 아이도 꽃대가 이렇게 두개 나란히 올라왔는데 꽃봉오리 엄청 크겠죠? 완벌이 되면 엄청 클 거예요. 여기도 제가 미리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. 포실포실하잖아요. 이렇게 막 다져지면 애들 숨쉬기도 힘들고 화초들도 사람도 그렇지만 피부로 숨을 쉬듯이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. 이 화초들도 이게 흙이 이렇게 포실포실하고 또 이게 딱딱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밥먹이 한 번씩 해주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요 알비료 몇개 올려놨었거든요. 그래서 이 꽃이 이쁘게 피는 것 같습니다.
우리가 그냥, 이게 화초 키우는 게 그냥 막 꽃이 피어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 정성을 쏟으면서 이게 자꾸 살펴보다 보면,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겠구나.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리고 이 스완랜드 핑크도 굉장히 입장이 건강하죠. 건강한데 제가 여기다 약간 너무 많아서 입장도 조금 떼줬어요. 하엽도 진작에 떼주고 그러면 잎이 너무 많으면 또 입장도 좀 정리해주면 좋겠지요. 요즘 사랑초도 너무 예쁘게 피어나요. 그죠? 제가 처음 나눔받은 사랑초인데 색감도 너무 사랑스러워요. 요즘 날씨 따뜻하고 해서 창문도 열어놓고 했는데 이렇게 햇살 받는 화초들이 정말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돈시버튼 이 아이도 지금 하여튼 이거 보여준 지가 오래됐죠?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. 오래 가고 꽃을 많이 피워주고. 화분이 저거 나이스 풀분이죠. 1,000원짜리 거기다가 심겨져 있는데. 너무 이 아이가 착한 것 같아요. 꽃 색감도 예쁘고. 이제 빨리 핀 아이들은 꽃이 지기도 하는데요. 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. 이런 아이들도 다, 꽃이 필, 꽃대를 올릴 즈음에 제가 알비르를 몇 개씩 올려주고 또 이렇게 파줬거든. 지금 포실포실하잖아요, 여기. 이런 관심이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 같아요. 빛나빛 이 아이도 요 화분이 12cm, 13cm, 12cm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. 제가 장소도 그러지만 또 요런 아이들이 제라늄들이 또 여름 과습에 조금 취약하잖아요. 그래서 분을 크게 쓰지 않아요. 이 손에 이렇게 들릴 정도로 요 정도 사이즈로 거의 다 키우고 있어요. 대품들 외에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애들 무난히 잘 커주는 것 같아요. 밴쿠버 제라늄 이 아이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. 여름에 참 힘들어요. 이 밴쿠버 제라늄이 또 은근히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입장이 지금 엄청 잘 자라고. 제가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입장을 지금 막 송송송 내주면서 지금 힘든 여름을 보낸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래도 꽃은 끊임없이 올려주고, 그래도 입장이 건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. 릴리안 안드레아예요, 이 아이도. 입장 엄청 레드판도라나 이런 아이들이 입장이 튼튼하잖아요. 약간 두껍고 그 아이들처럼 이 아이도 입장이 굉장히 튼튼해요. 싱싱하고 꽃도 튤립형이고 아마 그런 교배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입장들 좀 보세요. 이렇게 튼튼하니까 꽃도 이쁘게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도 물론 제가 미리 영양제도 좀 올려주고 밥먹이도 해주고 이렇게 흙이 굳어지지 않았잖아요. 물도 충분히 꽃을 올릴 때는 물도 충분히 요즘 더구나 날씨가 좋아요. 이럴 때는 물도 충분히 자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멀티 볼륨 카프리라는 색 아이예요. 이 헛꽃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저는 이런 색감을 복숭아 색감 같기도 하고 핑크 계열인데. 이 아이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꽃대를 너무 많이 올려서 조금 애잔한 블랙 맘바 또 보여드려야죠. 너무 얘는 여름도 너무 안 타고 좀 기특하게 여름 잘 지내고 1등으로 꽃대 많이 올려주고 또별탈 없이 건강하게 지낸 것 같아요. 지가 순치기 해준 이거 보세요. 리갈 제라늄 완전히 풍성해졌죠. 이 아이도 물론 제가 여기에 다 포슬포슬하게 밥먹이 해줬습니다. 더 건강하게 이제 초봄 되면 지금 꽃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예요. 꽃이 엄청나게 또 이쁘고 오래 가는 아이라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데요. 아직 좀더 두고 당근마켓에 내버릴까? 자리가 복잡해서 이 화초들을 키우다 보면 다육이 키울 때도 복잡하지만 화초 키우는 것이 화초들 또 화분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
고민이 참 많습니다. 그래도 이쁘니까 또 어떻게 아, 멈출 수가 없죠.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. 아, 특히나 제라늄들 키우다 보면 화분이 이런 다육이나 그런 화분들은 좀 사이즈가 제가 작게 키우기도 하지만 좀 자리를 덜 차지하거든요. 근데 이런 제라늄들은 정말 최소 10cm잖아요. 10cm, 12cm, 12호분 뭐. 제가 제일 즐겨 쓰는 것이 한 12호분. 크게 써야 14호분이거든요, 저는. 요런 12호분 정도가 제일 이렇게 가볍기도 하고 이런 데 걸어두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.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삽목이들 때문에, 얘는 앤틱 로즈예요. 삽목이들 때문에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 자꾸 눈독 들이지 마세요. 저도 자꾸 기웃거리게 판매방을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. 판매 영상 보기도 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는 자주 보거든요. 제가 이 러블리 로즈 아니 하트 러브체인 러블리 로즈가 아니고 러브체인도 잠깐 삽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많아져서 다육 그 당근마켓에 판매도 하고 하는데요. 이렇게 화초 키우다 보면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. 화초 욕심은 좀 접어두세요. 여보세요. 저 벌레잡이 입꼬지 한거 하나씩 분리시켜 줬거든요. 조금 여름에 제가 입꼬지 한거 보여드렸을 거예요. 또 제가 요거 하나 요런 거두 개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입꼬지가 원래 입꼬지가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. 얼마 있으면 또 꽃이 필 거예요. 이렇게 키우다 보면 늘어나요. 여러분들 욕심 좀 버리고 있는 거잘 키워보자고요. 우리 사랑초 이거 제가 밑에 순 떼서 지금 삽목한다 했잖아요. 이거 한 며칠 됐거든요. 근데 삽목위에서도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. 또 다른 옆에 이제 여기 겨순들이 또 열심히 자라라고 조금 큰 아이를 먼저 떼줬거든요. 요산 미구엘리 욕심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꽃을 이렇게 피워주니까 또 얼마나 예쁘기도 합니까, 그죠? 아, 그러니까 아, 꽃 키우는 맘들은 꽃맘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 꽃대 보세요. 이렇게 햇살 드는 모습 보면서 또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요. 여러분들 늘 꽃과 함께 행복하시고요. 요즘 감기가 또 엄청 또목 감기가 심하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환절기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